농경지 한가운데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장면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우량 농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런 짓을 벌인 건데 농경지 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벼가 한창 자라고 있는 경남 김해의 한 농경지입니다. 새벽 6시 25톤 트럭이 잇따라 들어오더니 논에 시커먼 흙을 쏟아냅니다. 고철덩이와 볼트, 폐벽돌 등 각종 산업 폐기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4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논은 이미 검게 변했습니다. 처음 여기 오신 건가요? 화물트럭의 차량 번호는 대부분 부산과 경북 등. 지난달부터 두 달여 동안 이른 새벽마다 폐기물과 뒤섞인 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업체는 우량 농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농민들을 속이고는 농지를 산업 폐기물로 뒤덮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철 덩어리를 비롯한 산업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이런 산업 폐기물을 버리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논바닥을 파고 들어가자 이미 혼탁한 침출수까지 고였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25m 거리에는 낙동강 지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폐조물사가 불법으로 이렇게 매립되면 지하수 오염이 예상이 되고 그 지하수가 옆에 있는 하천으로 가서 폐기물 처리 업체는 현장에서 적발되고도 발뺌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를 안 하고 공사에 관여를 안 하고 영업만 해다주고 소개비만 받아먹는 업체라고 해요. 김해시는 뒤늦게 논에 묻힌 폐기물들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